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성주군 수륜면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산림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불을 껐습니다.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 1.5헥타르와 인근에 있던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. 산림당국은 산 아래 주택에서 불이 시작돼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